Yo, what's good?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특히 대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리액션을 할 비디오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것을 갖고 왔습니다. 에이시안 보이 앤 리지. 지난번에 Wake Up in the Morning 리액션 비디오 올려가지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제 영상을 좋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해주고 싶고, 여기 에이시안 보이와 리지 이 두 아티스트 분들도 샤라웃을 해줘서 정말 그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들의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죠? 지금 보니까 이게 티안홍 is back? 이라고 여기 되어 있더라고요. 티안홍. 제가 이 티안홍에 대해서 구글에 검색을 해보니까 뭐 유명한 학자 이름도 나오고 자동차 회사 이름도 나오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저는 뜻을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테니까 저한테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요. 가사를 해석을 해봤는데 그 이빨, 치아에 관련된 가사였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속뜻이 있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분들의 비디오가 굉장히 좀 날것의 느낌이 있고 약간 보면 여기 힙합 진짜 깊게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옛날에 80년대에 힙합 그룹 비스티 보이즈 나왔을 때 그냥 막 엉망진창으로 막 라이브 퍼포먼스 하고 진짜 그렇게 노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들한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되게 흥미로웠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시아 보이와 리즈가 함께하는 티안홍 is back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근데 잠깐만, 힙합에서 치아를 뺀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는 보통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 부를 자랑하려고 래퍼들이 금니빨을 씌워 넣을 때 그런 표현들 많이 쓰지 않나요? 나 이 파트만 들으면 에어로빅 음악인 줄 알았어. 네, 여러분 잘 들어보면 이게 중독성도 있는데다가 훅 파트가 에어로빅용 음악처럼 들리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마이애미 베이스 같은 장르 음악처럼 들리기도 해요. 오. 야. 에어조던 오프화이트 USC를 신고 농구하는 거 보세요. 아, 저게 힙합이죠,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다들 성공하셔서 비싼 신발들을 저렇게 막 신는 모습들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NBA 농구 스타들 가끔 뭐 에어이지 이런 거 신고 농구 경기 뛰는 거 봤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아, 이거 되게 중독성이 있어. 저 이 춤이 너무 웃겨. 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렇게 추는 거 있잖아. 야, 이분들 음악은 되게 예사롭지가 않아. 치아 엑스레이 사진을 뮤직비디오에 활용한다고? 아, 나 이 음악 진짜 이게 너무 다른 트랩들이랑 들어봤을 때 너무 독특함을 갖고 있으니까 좀 보면서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아, 신난다. 이거 완전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신개념의 하이브리드한 힙합이다.
진짜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웨이크업 인 더 머니 리액션 비디오에서 이분들이 펑크 락스타라고 얘기했잖아요. 진짜 펑크 락스타 같아. 진짜 이게 음악만 힙합이지 그냥 애티튜드나 이런 거는 그냥 락스타의 삶이에요. 내일이 없는 듯이 그냥 미친 듯이 노는 아티스트들 있잖아. 야, 진짜 신기하다. 와, 음악이 와, 진짜 정체불명의 음악이야. 나 진짜 나 이런 음악 처음 들어봐요. 진짜로 그냥 이들이 보여주는 그냥 무브먼트나 액션 이런 게 예측할 수가 없어. 그냥 제가 옛날에 비스키 보이즈 뮤직비디오나 라이브 퍼포먼스 보는 것처럼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라이브 퍼포먼스에 올라간데도 막 술이 취해가지고 막 관객들도 술병 던지고 막 퍼포머도 술병 던지고 막 그냥 막 아수라장 같은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바이브들이 이 두 사람한테 있으니까 굉장히 좀 재미있어요. 보면서 진짜 유니크한 캐릭터다. 각자 랩할 때 벌스는 트랩으로 해놓고 훅에서는 뭐 진짜 에어로빅용 댄스 음악처럼 막 그렇게 막 턴업 시키다가 약간 EDM 같이, 그리고 나중에는 약간 또 잘 들어보면 마이애미 베이스 같이 또 약간 달리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접목시킬 생각을 다 했지. 와, 진짜 음악 특이하다. 근데 진짜 티안홍이 뭔 말이냐? 뭔 말인가요? 좀 알려주세요. 아, 진짜 이분들은 이분들만이 소화할 수 있을 아이덴티티가 있어. 나 진짜 그래서 내가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Wake up in the morning도 그것 때문에 내가 꽂힌 거라니까요. 이분들이랑 아이덴티티가 확실히 있어. 그 누구도 이분들처럼 흉내낼 수가 없어, 진짜. 래퍼들이 막 멋있는 신발, 뭐 멋있는 옷 이런 거 입고 막 자랑하는 것도 있지만, 근데 이분들은 그런 비싼 옷이나 신발들을 신고 뭔가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고 엉뚱함을 보여주니까 난 그게 너무 웃긴 거야.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